쉽잖아요. 왜?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하면 안 간단 말이야. 그죠? 저 어제 작은 그 조준기보다는 더 크잖아요. 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막 조작하기가 힘들다니. 이게 조금 능숙해져야 된다니. 능숙해지고 이건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목걸이를 하나 항상 해가지고 배에다가 탁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. 이게 배에다가 딱 그냥 얹어놓고 해야 돼. 알겠습니까? 알겠죠? 여기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장착해야 되는데 핸드폰은 어떻게 장착하냐면 이렇게 장착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. 여기 이제 버튼을 눌리면 이렇게 올라와요. 이렇게 알겠습니까? 어떤 분은 이렇게 장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장착하면 안 욕도 없습니다. 알겠습니까? 예. 어떻게 합니까? 여기 레버를 앞으로 딱 제껴주고 요거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장착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다가 요 뒤에 케이블을 여기에 꼽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꼽아주시면 이제 봐지겠죠. 아시겠습니까? 예. 케이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두고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케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지금 이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 케이블이 없어요. 네, 저번부터 계속 여기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케이블을 여기에 딱 끼우고 요거를 스마트폰에다가 딱 끼워주면 됩니다. 알겠죠? 요것도 역시 배터리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전원을 한번 눌러주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배터리가 한 칸밖에 없잖아요. 그럼 요런 비행하시면 안 돼요.
이거는 지금 없으니까. 요거도 저는, 제 어떤 사람들은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사게 되면 무조건 저는 5세트 사요, 배터리를. 최소 5개가 있어야 내가 촬영을 할 수 있는데 한 2~3개 있으면 촬영을 웬만한 촬영 못 합니다. 여기도 보면 위에 아래가 좀 다르죠? 여기랑 잘 보세요. 어디가 넓어요? 여기가 훨씬 넓죠? 그죠? 넓은 부분이 위로 갑니다. 이렇게 장착을 해요. 근데 이렇게 끼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안 들어가죠? 안 들어가죠? 안 들어갑니다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장났네 뭐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장착을 딱 지켜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예.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전원을 먼저 켜고 한번 누르고 한번 연속 누르고 이것도 한번 누르고 한번 연속 쭉 누르면 띠디디 할 겁니다. 이제 띠디디 하죠.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. 자동 오프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좀 기다리시면 자동 실행이 될 겁니다.